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엑스퍼트 모드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웹에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능으로서 개발될 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디자인이 약간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간단한 기능만 원하는 사람들은 초보자 모드에서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서버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를 참고하면 알수 있듯이 가장 단순하게 코드와 리듬 입력하고 그다음에 선율 입력해서 그것들을 믹스해내는 그렇게 구성된 것이 초보자 모드입니다. 다른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고려하면 서버 버전에서의 간단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클라이언트 엑스퍼트 모드에서의 약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컬한 부분 그두 가지를 믹스해서 최대한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개발될 것입니다. 예컨대 이것처럼 코드를 입력하는 칸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음악에 대한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링을 선택하겠다, 베이스를 선택한다, 피아노는 아니고 기타를 선택한다 라고 해서 다섯 가지 악기 중에서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사운드가 서버 예제에서 나온 것처럼 그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리듬으로 오게 되면 지금은 이제 A라고 하는 리듬 타입 7마디, B라고 하는 타입 1마디로 해서 8마디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요거에 따른 경우의 수, 여기는 뭐 A, B, C, D, E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것들을 선택을 해서 리듬 만들겠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율에 오게 되면 음정, 각 음정들을 어떻게 입력해서 선율을 이끌어가겠다. 그것들은 각각 어떤 악기이다라고 선언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음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세 개, 코드와 리듬과 선율이 입력이 끝나서 이들이 믹스가 되는 상태가 되면 반주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위에 자신만의 보컬이나 녹음을 추가할 수 있는 것, 그것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볼 때에는 이러한 단순한 구조가 다루기 쉽기 때문에 아마 초보자분들이, 프로그램 초보자분들이 이것을 많이 쓸것 같고요. 이런 틀이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좀더 구조적이고 활용이, 재활용이 쉬운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 그때는 엑스퍼트 모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